아, 그 강남에 대해 역사 잘 들었는데 그 저는 그각 정권별로 부동산 흐름 정리해 준거 굉장히 아, 좋았거든요. 뭐 어떻게 뭐 시작 우리나라부터 역사적 어떻게 보면요. 네, 그걸 한번 맞습니다.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간단하게. 네네. 저도 사실 정리를 하고 다 네. 외우시는 건데요. 아, 그쵸, 그쵸. 예, 사실 간단하게. 정리한 이유가 네. 저도 나 까먹을까봐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네. 이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그쵸, 아까워서 아깝죠. 예. 사실 책을 쓴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거는 네. 책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도 좀 이제 줄거리를 정리를 네, 큰 흐름만 해드리면, 한번 짚어보죠. 예. 우선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가 조선시대부터 썼습니다, 역사를. 이제 조선시대부터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네. 과거도 과연 이제 동일했을까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농지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었습니다. 자, 그게 맞을까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양반들이 농지가 많았었는데, 양반들의 농지가 수가 줄어들면서 양반이 양반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아, 예. 예, 그때도 이제 다농지자들, 뭐 일농지자들 또는 무농지자들에 네. 의해서 소득 수준이 달라졌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에 의해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면 그 빈부격차가 그 그쵸. 순으로 예, 나은 걸 그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부를 소유하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조선시대부터. 네. 근데 이제 이걸 확장해서 뭐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뭐 북한에서 가장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김정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북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전 국토를 본인이 네, 소유하고 있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쵸. 실제로 토지가 국민들한테 나눠지는 순간 왕권이 약해집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긴 조선시대는 해. 그랬고, 뭐 네네. 전쟁이 나고 나중에 또 이제 일제 식민지 이렇게 겪었죠. 일제 식민지 때는 뭐 부동산 관련된 걸 보자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철도와 공장이 지어졌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식민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륙 진출을 위한 일본의 하나의 신도시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철도를 넣고, 네. 최선을 다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 어떤 이제 기반 시설들이 그 식민지 해방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우리게 됐다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태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냥 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을 갖고 그쵸, 시작했다는 그쵸. 거고. 근데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 GDP가 120달러에서 60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빠져나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력이 더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예 반토막으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고,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경제의 성과를 보는 뭐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기틀을 잡는 헌법을 제정하고 뭐 그런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는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 농지법, 농지 개혁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국가에서 농지를 다 가져갔는데 그 우리나라는 하나씩 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중상층으로 만들고 시작한 거죠. 무농지자가 아니라 그쵸. 일농지자로 만들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권한들이 개인들한테 다 넘어가면서 어떤 효율성이라는 게 그쵸, 높아진 높아지죠. 거죠. 그쵸, 그쵸.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은 왜 성장을 못했고 우리나라는 성장했느냐 네. 원인을 농지 개혁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마 이제 박사분들, 뭐 교수님들은 이걸 이제 따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사실 우리는 별로 안 그쵸, 그쵸. 받았잖아요. 우리 맞았지 않죠. 근데 좀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되게 어려운 일을 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할일다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넘어왔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은 막 10년씩 하고,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동안 장기, 그 장기 집권했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장기 독재를 독재, 그 했고, 장기 독재했죠. 또 좋게 얘기하면은 장기가 이제 경제를 성장시켰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밀어붙였다는 거. 그 수출형 중화공업을 탁 밀어붙인 거.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아예 기반을 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 기반과 국토 개발의 기반을 다져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부동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미 1차, 2차까지 오고 나면 입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 정해진 입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그 국토 개발이 있었냐 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을 만들고 경부라인에 있고 남동 임해공업단지를 이제 네. 만들면서 자 그거를 우리나라의 입지로 딱 만들었다.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간에 뭐 또 잠시 뭐 총리 무슨 네. 총리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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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윤보선 네. 대통령도 네. 했는데 네. 뭐 그거는 너무 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네. 아 장면 정부인가 장면 정부에 네. 넘어가고 네. 전두환 대통령이 된 거죠. 네.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큰 뭐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던 거를 뭐 크게 바꾸지 않고 네. 이어갔다. 뭐 요 정도에서 뭐 그래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바꾸지 않았다. 네. 기조를 뭐 이어갔다. 아무것도 안 했다. 네. 사실 뭔가 했으면은 오히려 네.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안 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노태우를 네. 노태우부터는 네. 좀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입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입지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자 노태우 때부터는 이제 만들어진 입지에서 네. 운영 규칙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룰을 만든 거죠.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문제 또는 어떤 대출 문제 또는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동산을 이제 그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값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운영에 대한 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네. 아 김대중이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네. 갔는데 네. 네. 다 그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 앞전에는 입지 선정이었다고 보면 네, 네. 그 뒤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전 일은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그쵸. 입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정책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입지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얘기라는 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 얘기도 좀 했던 거고요. 네네. 입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얘기인데 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공급도 해봤다가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네, 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네. 그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시장이 먹혔습니다. 네. 먹혀가지고 한 거의 뭐 한 7년 가까이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별다른 부동산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거는 네.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원 플러스 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그 당시에 1년이었는데 네네. 1년을 네. 더 연장시키는 정책을 이미 펼쳐서 그 정책의 영향이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검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플러스 2 정책과 1 플러스 1 정책의 네. 그 결과물은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죠. 이미 사실은 있었던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이제 그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김영삼으로 가고 이제 IMF가 네. 왔죠. 네. IMF가 오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네. 여기서 사실은 좀 우리가 한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고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IMF 그 전으로 내려가면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네.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네. 그리고 IMF가 있었고. 네. 리먼 사태가 있었고 네.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저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6번의 네.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면 6번의 경제의 어떤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이 변곡점마다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추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가 추락한 이후에 항상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뭔가 미신 같은 네.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 급성장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 그런 패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턴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변수가 생기면 경제가 어려웠는데 급성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면 네. 우리가 경제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불안한 거죠. 과연 투자 이번에도 오를까? 그렇죠. 네. 근데 안 오를 수 있으니까 원리를 알면 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오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거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그 망하는 기업들 생기고, 네. 그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일어납니다. 기술 개발을 못하는 기업들은 죽어버리고, 그나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을 이제 개발한 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술 개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을 딱 맞이합니다. 보통 요즘 같은 시기에는 1년은 넘지 않습니다. 1년 안에는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딱 되면 어떤 상태이냐면은 기업들은 이제 다 나갔다 오지 나가고, 그리고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네. 예, 왜냐면 발버둥을 쳤으니까. 그렇죠. 살아남은 기업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네. 바닥을 딱 치면은 바닥을 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발버둥을 치면 네, 그 네.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네. 네. 이게 엄청난 노력으로 네. 다가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정상화가 딱 됐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독점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다 네. 죽었죠. 그러면 떼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떼돈을 보는데 그때쯤에서 이제는 기업 활동, 생산 활동 하니까 돈 되네 싶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막 뛰어들겠죠. 근데 그 뛰어들 때 이미 개발한 기술력을 카피해서 뛰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상태로 이제 100개의 기업에 있다가 50개의 기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00개의 기업을 됐을 때는 그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네. 평균이 아예 달라져요. 수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네.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이 일제 중단돼버립니다. 네. 인허가, 착공, 준공 다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경제가 회복이 됐을 때는 공급이 없네. 네. 그럼 있던 아파트들은 급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공급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5년, 네. 10년. 네. 네,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네.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투자를 하십시오. 나라만 망하지 않는다면 오른다. IMF도 1년이었고 리먼 사태도 네. 6개월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세계화 시대라서 우리나라가 망하게끔 전 세계에서 가만 냅두질 않아요. 그래서 1년 안에는 회복이 된다 보시고 1년 동안만 버티시거나 이미 투자하신 분은 1년간 버티시거나 또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1년 정도 간을 보시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간을 보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IMF 얘기한 거고 제가 네. 지금 김대중 전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네. 김영삼 전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네. 김대중 전까지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OECD도 그쵸. 가입하고 네, 그쵸. 뭔가 잘 사는 나라도 되고 네. 아까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입지가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노후화가 시작이 되면서 재개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도심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네. 도심 외곽을 개발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정권별로 이제 공급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 진보가 잡으면 네. 무조건 외곽 개발. 도시 외곽? 억제, 네. 예. 물론 대놓고 억제하진 않고, 네. 뭐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용적률 하향이라든지, 그냥 거의 뭐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외곽에 어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명목으로 네. 대량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는 당연히 도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심에는 공급이 없고, 외곽에 공급이 있으니까, 도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장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전국의 아파트가 다 올라 버려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정권이 어쨌든 보수 정권을 바뀌었으니까 네, 하는 네, 말인데 네. 네,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네. 당장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5년 동안 줄곧 오를 거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네.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있는 사람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네.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오르겠지만 그 보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가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강력 추진, 도심의 강력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발생이 되고 네. 그럼 시간이 지나서 그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는 이제 네. 어떤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현상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는 도심을 억제를 시켰고 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도심을 개발을 했죠. 그러다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억제를 한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그 각 지자체 단체의 네, 시장들 봐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권 할 때 네. 마침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제 민주당이었죠. 네, 박원순 시장이 네.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에 10년 동안 공급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급량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부산은 조정을 받았고 서울은 요즘 서울 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강남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서울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이 생겨내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권 전체가 그쵸, 공급이 없으니까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서울이 사실은 이제 뭐 판교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또는 뭐 광교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보다 더 비쌌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서울의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외곽 지역들이 뭐 이런 지역들보다 또 치고 올라오니까 네. 이제 서울이면 무조건 된다라고 했던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서울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전체에 물량이 없으니까 다시 또 과천, 뭐 판교, 뭐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광교 그리고 이제 안양시 뭐 이런 데가 치고 올라오니까 네.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프리미엄이 있었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건 진행 중인데 네.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약간 좀 잘 보십시오. 뭔가 작년, 재작년보다 서울 프리미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강남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서울 프리미엄이 조금씩 해석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다시 그 예전에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의 가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판교의 대장 아파트는 30억 가까이 하고요. 네네. 29억, 뭐 30억. 그리고 광교, 수원 광교의 아파트 20억이 넘어가고, 광명도 뭐 20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비싸봤자 15억. 15억을 못 넘거든요. 11억, 2억 하는 데도 있고, 뭐 비싸봤자 15억이니까, 이제 예전에 서울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다는 네네. 그 이유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올랐는데 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는 맞습니다. 주변 도시들이 더 많이 예. 오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시 회귀할 거다. 네.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네. 사라질 겁니다. 서울 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네요. 네네. 강남이 이제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강남은 지금 40억이 넘었습니다. 네.